So, I still give you the keys. <목소리도> 바닥이 따뜻한 것 같은데? 바닥에 이거 공사하면 밑에 깔았나 봐. 샤워박스. 이게 언제 지은 거예요? 이게 80년도에 지은 거라. 다들 조금씩은 다 고치고 살아. 완전 오리지널인 집은 거의 없어요. 네. 천장이 없어요. 문 같은 거는 다 새로 할 거지. 언제? 야, 천장은 높아서 좋다. 거의 사이즈예요, 여기가. 어디? 집은 저 장이 없는데. 오, 저 위에도.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. 근데 네. 사진보다 훨씬 높다. 어우, 세상에. 거기다가 병 하나 드려도 되겠다, 여기. 여기 진짜 이렇게 로프트 만들어도 되겠는데? 글쎄 말이에요. 근데 스프링클러가 안 보여요. 여기 1층에. 1층에요? 어. 사진은 믿을 수가 없지. 주방이 넓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작진 하나 여기 사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보고는 몰라요. 하려고 이런 거를 다 새로 사놨구나. 이거는 새로 하고 이건 옛날 거. 그러니까 화장실도 다 붙인 것 같아. 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붙여 왔어요. 바닥도 이거랑 침대랑 다르잖아요. 그래요. 이거 저희 집도 이건데 그냥 하얀색으로 다 칠했거든요. 아, 본래가 초록색이었어요? 그랬나봐. 네. 옛날 사진도 하얀색이긴 한데 똑같은 굉장히 넓다. 응? 넓다. 그 이거 세컨드 베드룸이지 이게? 이게 본래 서재 벤인데 방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럼 또 하나 방은? 그리고 저기 그럼 결국은 세 개구나. 이것도 굉장히 큰데? 네, 이거를 옆집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방으로 쓰세요. 세탁실도 옆쪽에 공간이 있어서 좋더라고.
진짜 따뜻하다. 아, 네. 센터가 심해가지고. 글쎄 말이야, 난 수석이 생각이 나. 그 관리비는 얼마 정도면 나올까요? 여기 512불인가 그랬던데, 520불인가? 그러면 괜찮은 거다. 우리 집도. 난방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요. 아, 아, 아. 전기비가 저희 집도 관리비는 300 얼마밖에 안 해요. 난방이 포함 안 됐어요. 어머니 집은 거의 400 얼마죠? 400불쯤 되지?